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마이데이터 산업, 마이데이터 관련주, 소리 소문 없이 시장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관련주와,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한국정보통신진흥원 사이트에 있는 그림을 좀 보았습니다. 마이데이터로 누리는 확실한 행복, 뭐 대확행이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나의 데이터에 대한 활용 동의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뭐 금융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는 거기에 대한 내가 가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의료에 대한 빅데이터로 또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한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3법에 대한 부분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골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0년도 8월 달에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이제 데이터 3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보호법, 요세 가지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2021년도 8월 달에 원래는 신규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연기가 되어서 2021년도 12월 달부터 현재 시범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고, 2022년 1월 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목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게 과연 뭐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보 주체, 나라고 봤을 때그 정보에 대한 신용정보 요구권을 금융회사가 가지게 되고, 그 금융회사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업체들, 일반적인 기관들이 그 정보 자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정보들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확보와,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함으로써 많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업을 우리가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에 대한 계좌만 볼수 있었지만, 요즘은 은행에 들어가서도 카드나 보험, 증권 또는 이제 기타 금융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그렇게 함께 활용이 가능하게끔 진행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던 거고요. 그런 서비스를 정식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2022년도 1월 달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2022년 1월 1일에 앞서 가지고, 전면 시행에 앞서 가지고, 2021년도 12월 1일부터 16시부터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고,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총 17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핀테크라든지 또는 상호 금융, 카드, 금융 투자, 그리고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금융 데이터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런 데이터 사업을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봤다시피 금융 데이터에 대한 활용 방안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의료에 대한 데이터 활용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 데이터에 대한 활용 방안. 이세 가지에 대한 큰 틀로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료 데이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건강 기록이라든지 유전지 정보, 임상계에 대한 기록, 이런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유전력이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종합적인 빅데이터를 구현해내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 또 본다면, 우리가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다른 병원에 가면 이제 진료에 대해서 받았던 진료 기록을 가지고 가야지만 그 병원에서는 인식이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산 체계를 통합으로 구축함으로써 내가 이 병원에 있다가 다른 병원을 가더라도 과거에 어떤 병명을 인해서 진료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전산적으로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구현한다는 부분으로 또 우리가 좀더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금융 데이터는 다들 최근에 많이들 이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페이코도 그렇고요, 토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 뭐 이런 회사들이 현재는 대부분 다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런 간편 결제를 통해서 그 사이트에 또는 그 어플에 접속을 하고 나면 입출금은 기본이고요. 거기에서 대출이라든지 또는 나에게 맞는 금융 상품에 대한 추천이라든지 또는 보험 상품, 생애 주기별 투자에 대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I가 직접적으로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바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한 가지에 대한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적인 부분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컨소시엄을 맡아놨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에 대한 이 길이 복잡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더길 안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감염병이 어떤 동네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조금 조심해서 각별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적인 부분 자체가 우리가 빅데이터로 활용한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아톤이라든지 또는 이제 파수라든지 쿠콘 같은 기업들은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가 이세 가지 기업 끝날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좀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뭔가에 대한 트렌드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주라고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 중에 한게 바로 보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파수라는 기업이 가장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윈스라는 기업도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그리고 나머지 보안 관련주, 뭐 드림 시큐리티, 라온 시큐어, 휴넷시온, 케이사인, 시큐브 등 많은 보안 관련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뽑았던 것은 지금까지 좀더 우량한 기업들과 보안과에 대한 거래 관계를 가졌던 기업을 위주로 대표적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증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겠죠. 왜냐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정보를 아무에게나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나에게 맞춤 정보기 때문에 내가 그 정보를 이용할 때는 바로 인증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편하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인증할 수 있는 아톤이라는 기업이 현재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사설 인증 서비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재평가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주가에 대한 순환매는 가능한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랫폼 또는 이제 핀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업들도 가능한데요. 우리가 이 마이데이터 사업부에 대해서 정식 사업자나 또는 지금 현재 시범 사업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고, 그 부분 자체에서 정부에서는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진출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현재는 플랫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쿠콘이라는 기업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하나의 또 다른 사업에 대한 분류가, 카테고리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유비벨룩스 같은 기업도 핀테크에 대한 일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 인프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금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도 물론 수익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을 할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데이터 솔루션, 최근에도 좋은 모습 보였죠. 케어랩스라든지 소프트센, 오픈베이스, 링네트, 엑셈, 도전비전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소리소문 없이 꾸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도 함께 공부해 놓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보류 정보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상민 빨간 주식 좋아요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